미뤄지게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30분 먼저 일단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그 대신 이제 1시간 미뤄진 만큼 좀더 알차고 그리고 좀더 퀄리티 있는 분장을 하고 왔답니다. 저희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팬메이저 언니들과 아주 아니 팬메이저 언니들이 회사를 아주 대단하게 꾸며주시더라고요. 아주 역대급으로 예쁘게 꾸며주시고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제 30분, 아, 34분 나왔는데 다들 누구 나올 것 같아요? 혜주가 약간 밝은 멤버와 열정이 넘치는 멤버라고 약간 스포를 해가지고 대충 막 멤버들이 추려지고 있는데 과연 그 예상이 맞을지, 그리고 어떤 분장을 할지. 사실 다른 애들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아주 잘 어울리는 분장을 다들 한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들 여러 추리가 많이 나오는데 다들 엄청나게 틀리고 계시네. 네. 그러면 저는 딱 30분 남았을 때부터 저도 이제 준비를 하러 갈 거니까 3분 동안 좀 놀아볼까요? 누굴 것 같아요? 다 지금 브이앱 대기하고 계시죠? 1시간 미뤄졌다고 막 지쳐가지고 아니면 일정 생겨가지고 못 보시는 거 아니죠? 정은이 또띠아 분장 시켜줘. 또띠아 분장. 우와, 음식 분장은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나중에 참고를 해볼게요. 또뭐 있지? 기대 많이 해도 되는 거지? 많이까지는 약간 부담이니까 적당히만 해주세요. 처음이니까. 이걸 발판으로 이제 이번이 조금 괜찮다 싶으면 이제 팬분들의 반응 보고 이제 회사와 멤버들과 상의를 하고 이제 매년 할수 있을 것인가를 또 의논해 봐야죠. 미뤄져서 오히려 좋아. 오, 그래요? 다행이네요. 캐릭터 분장만 했어요? 뭐, 스포를 해드린다면, 그렇긴 그래요. 그리고, 이제 1분 남았으니까, 마지막. 마지막 질문. 마라샹궈에 뭐 넣을까요? 샹궈를 못 먹어봤지만, 마라탕에는 분모자가 짱인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될것 같아요. 아, 매년 이런 할로윈 데이가요? 근데 이번에 이제 팬분들이 아, 너무 과하다 아니면 별로 재미가 없다 하시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너무 많은 기대와 아니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저희는 이만 끄도록 할게요. 이따가 30분 후에 브이앱에서 만나요. 안녕.